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이 여섯 절의 말씀은 각각 두 절씩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의미가 있어 나름대로 의미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각각의 단락들은 또 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가운데 전체 흐름 속에서 읽어야 마땅한 것이기도 또한 합니다. 그래서 각각 두 절씩 두 절씩 두 절씩 그렇게 살펴보고 전체 흐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이 절은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상당히 유명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반전이 시작되는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문에는 그러나 하는 역접 부사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를 붙이면 뜻이 더 명백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니 그 앞부분에서는 율법을 설명했다는 것이고 율법은 기능적으로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죄의 삯은 사망인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율법을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21절 속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결별이 들어 있어요. 이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결별한 상태이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결별하게 했나 어떤 힘이 나를 이전과 지금 결별하게 했나 세 번째는 그렇게 결별한 나는 법정적인 선언으로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하는 선포가 있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21절을 첫 번째 이전과 지금 나의 결별을 설명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라고 하는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이런 말이죠. 이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즉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고하니 이 극명한 다름은 이전의 나와 그리고 지금의 나는 결별을 한 상태다. 자기가 자기와 결별한 상태 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다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명백한 결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전에는 설명했던 율법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왜요? 하나님의 의 속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는 달라진 존재다. 그 말인 거죠. 우리를 이렇게 결별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의라고
21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매우 부정적인 율법이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빛이었어요. 율법이 결코 나쁘지 않죠.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이 율법이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비로소 빛의 비추임을 받고 더러운 줄을 알게 되었죠.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이라고 우리가 순서를 정해보죠. 이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최소한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기능으로서의 율법입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을 드러나게 했단 말이죠. 두 번째 율법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 즉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율법, 두 번째 의미로 이 율법은 우리를 결별하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이전에 사망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속으로 포함시키는 그 힘이 긍정적인 두 번째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율법이 우리를 죄인과 죽음으로 선언했던 것에 반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두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 함을 선포했죠. 이것은 대단히 법정의 선언의 의미, 또 법정적인 용법이며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그 권능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한자를 우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모양을 가만히 보면 위에는 양이고요, 밑에는 나를 표시하는 나, 아자가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양을 매 하는 염소 양, 양을 머리에 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밑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이 한자로는 의롭다 하는 거죠.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우리는 이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와 결별해 있고 그 힘은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에서 의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별의 능력이 되셨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는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 함을 얻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인가? 그것이 이제 2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죠? 근데 원래 그 헬라어 단어인 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서 한참 들여다가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결별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의 권능이 거기에
작용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는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개신교의 표현 방식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얻는다.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개신교가 이 22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방식을 말해놓았습니다. 당시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의지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어요. 그 어떤 고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훌륭한 가치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즉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이니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변치 않으니. 그러니 이 언약에 의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두 번째로 이것은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신교의 로마서 3장 22절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고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22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는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 통하면은 아무도 차별이 없다. 제가 강조하니까 다 아는 얘긴데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표정들이 역력하고, 차별이 없는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고 하는 표정들이신데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과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 너는 죄 없다 하는 것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표현이고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이 편지 22절, 모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말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무슨 교라 그래요? 유대교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교는 민족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히브리 핏줄만 믿는 종교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셨으니까 히브리인들만 믿는 종교가 유대인이고 그들만 구원받았지,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나 지금이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죠. 자기 민족 종교고 히브리인의 피만 흘러야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뭐하러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쩌다 종이 되어서 들어와 살든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 극소수만 유대교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지, 유대교는 유대교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통한다든지 개종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대교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경우 이외에는 유대교 믿으라고 전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주이시 유대인이 있으면 한번 물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들 유대교인들은 왜 전도하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족 종교이니까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고 나머진 다 이방인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하는 폭탄 선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은 민족 종교를 넘어서 세계의 신앙으로 지금 확대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종교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너졌다고 이미 완료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언입니다. 우리가 경천동지할 일이 있으면,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질 일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죠. 그래서 저 끝에까지 배를 타고 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인가? 그러니까 주이시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절과 22절이 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21, 22절을 더 한 단계 이끌고 가는 것이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합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을 각각 붙여봐서 문장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조금 아까 나왔던 단어 무엇을 바꾼 것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예요,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24절에 그러나 하는 것을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니 23절과 24절의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24절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23절은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성경의 선포입니다. 인간의 절망. 그리고 24절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대신 값을 주고 샀다. 대신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전의 상태 처음 시작할 때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을 이전에 우리는
이거 인정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보니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부인했던 게 부인할 수 없게 되죠. 모른다고 했던 게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게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눈을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즉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믿음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요, 로마서 앞부분을 조금 봐야만 더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같은 책이니까 두 장만 앞에 가면 로마서 1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눈을 떼지 말고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죠.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처음부터 그의, 그는 누굽니까? 창조주이죠. 하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들은 누굽니까? 물론 첫 번째는 사람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컬어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자연 속에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성경은 번역하는데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온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꼭 우리가 지칭하는 유일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은 알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분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일반적인 은총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부패한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양심은 조물주가 있음을 알지만 그 조물주에게 만들어진 피조물다운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그 뒷부분의 21절부터 1장 끝부분에 이를 때까지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부패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명할 수는 없어요. 20절에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조물주를 아는데, 예, 영원한 하나님을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간다움의 역할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끓는 자기의 분열 때문에 여러 수십 가지의 죄악들을 만들어내고 사용함으로써 28, 29절, 30절 뒤에 가면서요, 우리의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참된 신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부패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조물주는 알되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인간이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가 우리가 말하는 거 유기농 식물처럼 유기농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양심이 원하고 양심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이끌려서 온전하게 살면, 이걸 좀 강조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합당하냐, 구원 받겠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나가서 황 목사가 이단 사이비 얘기했다 그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결론을 내놓고요. 온전하게 100% 양심 따라 순전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그래 있다, 이런 상으로.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니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이 그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심이죠. 그래서 율법을 충족시키고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선덕 여왕이, 계백 장군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기의 단계에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덕 여왕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안 공평하실까? 다 물으셨죠? 각자의 답은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아 이해하겠다 이제, 양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가 자기 행위에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자기 자신이 전심으로 양심,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자기가 율법이 되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 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뭘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다고요? 예,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15절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들은 뭐요? 깊은 산골짜기에서 부모님에게 태어났지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늑대젖을 먹고 자랐든지 순수 유기농 인간으로 산속에서 혼자 살았다. 그러니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으니까 남을 해코지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자라면서 성적인 범죄도 하지 않았고 마약도 하지 않았고 권모술수도 쓰지 않은 사람이면 구원 받겠느냐? 그래, 구원 받을지 모르겠다. 많은 이제 본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유기농 인간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이게 지금 뭡니까? 재판하는 거잖아요. 원고 피고가 있는 거는 뭐예요? 고발하는 자가 있고 방어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왜 잘못됐으며 왜 그것이 잘못이 아닌가를 소송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계시 나타내심에 대하여서 자기를 변명하시고 자기 스스로 재판하시고 즉 갈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우리가 처음 읽은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결단과 행위하시는 데 대해서 혹시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심에 이끌려 산다고 하지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혹은 아니 괜찮은 거야 하는 끊임없는 자기 내부에 괴리가 있잖아요. 자기 내부에 나눠짐이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분리가 있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100% 온전히 쫓아 산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사이에 그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천사의 날개가 양날개에서 납니까? 우리의 혈액이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바뀝니까? 어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분리 때문에 송사하고 재판하며 살아가니 순전한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결론을 이순신 장군에게도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양심은 결코 온전치 않아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은 알 수 있으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독일 신학자죠. 굉장한 실력이 있는 분인데 자기 선전에 능하지 못한 분이어서 그 실력에 비해서는 이름이 별로 나지 않은 분이에요. 그 이분이 이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는 이 자연신학의 단초가 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깊이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Nature and Grace 즉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논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 인간의 양심은 예수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없이도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에밀 브루너가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논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가 여기에 대해서 아티클을 썼어요. 반대하는 변증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이 가장 간단한 제목이었습니다.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Nein 그렇게 했습니다. No라는 말이죠. 틀렸다고 하는 아티클을 썼습니다.
칼 바르트는 무엇을 말했냐 하면 로마서 2장 16절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 양심 율법이 뭐 스스로가 진리가 되어 그랬죠. 16절에 2장 16절 로마서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각자 사람의 양심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심판하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칼 바르트는 말했어요. 에밀 브루너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자연의 지식, 일반적인 은총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사람의 양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부패해갈 뿐이고 결코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본인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이상하게 방향을 틀어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칼 바르트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은 그 양심만으로는 결코 구원의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까지 본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인간은 절망의 존재인데 이 절망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셔 대신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네 절의 말씀은 21절부터 뒤에 따라 나올 25절, 6절에 비해서는 법적인 형식, 또 법정 용어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면서 25절로 넘어가는데 25절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붙인 부사는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다 이 말이죠. 예수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은 이 단어 자체가 가만히 보면 화목제라고 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양식하고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를 합쳐진 말이에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대단히 다 구약적인 의미인 거죠.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인 거예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로마서 4장 25절에 원어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 말이죠.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원어성경을 추적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동등한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카포레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쉽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직역의 뜻은 화해의 덮개라는 말이에요. 화해 뚜껑, 병뚜껑 아시죠? 화해를 위한 뚜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에 18절에서부터 출애굽기 2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금으로 규빗 둘을
속재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서 두 끝에 속재서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서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까지 합시다. 이게 지금 복잡하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혹은 증거궤 다 같은 거예요.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법궤를 만드는데 위에 판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판의 양쪽 끝에 그룹을 하나씩 만들어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법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 모인 영어로 GROUP 그 그룹이 아니고요 캐룹 혹은 캐루빔 뭐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한글 번역을 할 적에 옛 어른들이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죠. 필리핀을 비울빈이라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을 한 날개가 달린 존재를 양쪽에 하나씩 세워서 날개를 탁 펴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가운데 공간에 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판을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속죄소라고 나오잖아요. 속죄소. 속죄소라고 했는데 보면 5번이라고도 있죠. 혹은 1번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를 찾아가 보면 뭐래요? 속죄소는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다 같은 뜻이잖아요. 자, 속죄소라고 말하는 건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이고 시은좌라는 거는 베풀 시자의 은혜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좌 좌석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자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은혜의 자리다 꼭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다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로마서 3장 25절에요. 이거를 역추적해서 구약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에 두 그룹이 서 마주보고 서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법궤의 위에 상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나온 단어들을 다 똑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쓴 것을 보면 화목제물은 화해의 덮개, 그것은 언약궤의 뚜껑, 그것은 속죄소, 그것은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일컬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 둘이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요. 왜요? 아, 우리가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온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오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법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법궤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1번 멸망시키려고 만나자고 하신다. 2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만나려고 하신다. 어느 쪽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화해의 장소인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게 명백히 나와요. 한번 보죠. 레위기 16장을 찾아갑니다.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속죄소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거 알죠?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라. 그런데 레위기 16장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대제사장, 유일한 그 해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는데 복장이 기이합니다.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는 발목에 끈을 튼튼하게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결법을 지키지 못한 채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경우가 구약시대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제사장이 지금 예배를 집례하고 있구나, 방울소리가 멈추면 아, 죽었구나 생각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발에 묶인 끈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온 국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거, 그게 지금 14절 15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피를 가져다가 찍어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 그러니까 속죄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와 앞에와 동쪽으로 피를 뿌리는 것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 위에 상판 속죄소 시은좌인데 용서받는 곳인데 거기에는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곳에 민족의 죄가 용서받는데 그게 뭐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예수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속죄소라는 거예요. 예수는 시은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죄를 덮으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 홀로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오직 그 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화해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은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지는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제물이 되는데 그것은 구약의 출애굽기로 가니까 온 민족의 죄를 용서하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에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건데 대제사장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각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을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에게서 병들었으나 하나님에게서 건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의 빛이 비추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병든 사람들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건강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물론 귀여운 탄생을 기다리지만 무기력하고 힘없는 아기 예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사 피 뿌리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병들어 버린 저와 여러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으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된 우리,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코 쉽지는 않으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오늘 말씀을 나눈 이 본문들을 깊이 찾아 읽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사오니 이것을 믿고 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병들었으나 하나님에게서 건강해진 예수로 의롭다 하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이 더 깊은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